기본서를 잘 봐야지. 기본서 보다는 게. 기본서를 보면 학교 갈 수, 그냥 그 책만 보면 학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기본서야. 안녕하세요. 조리직 사회 이현재입니다. 조리직 이현재의 조이 TV. 조리직 이현재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합격생 수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합격생 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에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아마 올해 말고 작년에 치셨던 경험을 먼저 쓰신 것 같아요. 2019년에 대체로 과목이 쉬웠기 때문에 위장복귀에서 10분 만에 풀었으나 사회에서 시간을 잘 할애하지 못해 결국 절반밖에 풀지 못하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와,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시간 배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모르는 문제 나오면 풀지 말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위생법규를 먼저 풀고 답안도 먼저 체크하고 나머지 시간에 좀 편하게 사회에 매진해서 위생법규 95점, 사회 80점을 획득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자, 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된지라 앉아서 오랫동안 인강을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반복을 거듭한 결과 조금씩 기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이현재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기본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기본 개념을 다시 듣고 와야 된다고 해서 반복하다 보니 기본 강의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어와 내용들이 생소해서 강의를 두 번 듣고 익숙해진 내용을 1.5배속으로 출퇴근길에 반복 재생하여 귀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모르는 문제는 좁아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알아가는 재미 또한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부는 퇴근 후 심화이론 강의를 4시간, 정치학업 1시간, 경제 2시간, 사회문의 1시간을 6개월 정도 듣고, 와, 정말 꾸준하게 노력하셨네요. TOT 단원별 예상 문제 풀이를 풀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듣고 틀린 부분을 체크해 놓았다가 부족한 단원으로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었으며 경제 부분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와,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자, 그리고 위생법규 이영화 교수님의 핵심 요점 정리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생법규 외울 것이 많았지만 꾸준히 분량을 정해서 반복해서 읽히고 또 읽혀 나갔으며 메모지를 이용해서 외워 나갔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힘들고 고단하지만 노력의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과연 합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작년에 떨어졌을 때는 진짜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이영화 교수님과 이현재 선생님을 믿으며 열심히 인강을 듣고 반복된 문제 풀이로 합격 인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얼떨떨해서 컴퓨터를 몇 번이나 쳐다봤어요. 여러분도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강의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수기를 잘 읽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공부하신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조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공부에 익숙해졌던 것도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안 익숙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익숙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리직 하시는 분들 대부분 요리하시는 데 대해서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조리직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50명이 먹을 미역국을 끓이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공무원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교실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 그때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들께서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막 나오는 거야. 네, 자신 있게들 말씀하시죠.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50명이 먹을 정도의 국을 끓여야 된다? 그러면 미역이 어느 정도? 고기가 어느 정도? 뭐 기름을 어느 정도 해서 이걸 볶아서 어느 시간 정도 볶아서 물 부으면 된다? 익숙하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요리하는 요리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국자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돌리면 불이 켜지는지 이미 다 몸으로 익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도요. 맨날 보던 거, 여기 이 페이지 보면 이거 있지, 저 페이지 보면 저거 있지, 경제 탄력성 할 때는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이런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툭툭 튀어나올 정도까지 반복하시는 것 말고는 별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반복을 좀 더 쉽게 지루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강사들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리직이나 운전직 문제, 특수직렬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문제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어려우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야, 우리 이 정도로 어렵게 내니까 니네 한번 풀어봐. 덤벼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쉽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치는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를 해놔야지 시험 칠 때 조금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일반 행정을 준비하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부딪혀보세요. 일단 기본 이론 수업, 그 다음에 2&2 심화 이론 강의까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전부 다 들어있고 제 강의실에는 언제나 그 일반 행정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는 수업은 하지 않거든요. 늘 수업을 할 때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하실까?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놓은 강의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사회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래요.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개념 이해가 되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고 점수는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론 강의를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학업, 그 다음에 사회문화, 경제가 있으면 경제를 아마 제일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근데 경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접근해 갈 때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어쩌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결국에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아 그런갑다. 이걸 이거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부르란다. 저걸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란다. 아 아래 위로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분수에서 분모하고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분수가 안 변한다 하니까 안 변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자연스러워진 다음에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늦지 않지만 우리 시험을 치고 점수를 얻는 데는 왜 그럴까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하면 그 방법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10월 달 되면 이론 수업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 기출문제풀이가 두 달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또 두 달 정도 될 거고 나머지 기간들은 아마 동영모의고사로 쭉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문제만 푸시지 마시고 우리는 사실은 과목이 두 과목밖에 없잖아요. 밖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두 과목 딱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론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지겨우시더라도 반복하셔서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내가 미역국 끓일 때 순서를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도 그냥 쭉쭉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쭉 반복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조리직 시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면 한번 좀 꼭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